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면 가장 음식 중에 생각나는 음식이 아마 김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청아 한잔 시작하라고요? 화면에 청아가 보이지만 오늘이 청아는 네, 오늘 그 보쌈 만들 거라서 네, 요리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훈이님. 네, 조용하시고, 네,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저녁에도 먹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김장하신 곳들이 많죠.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김장, 네, 김장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김장하고, 네, 배추, 속배추하고, 그 다음에 콜라비, 무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요. 서양 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비하고, 브로콜리 데친 거하고, 청양고추는 제가 미리 한상 이렇게, 네, 보쌈이랑 싸먹을 거는 네, 따로 준비해 놨고요. 자, 중요한 거는 네, 김치는 이제 어차피 제 손을 떠났어요. 아, 훈이가 아, 경이모에 진짜? 와, 이름을 또 밝혀주시니도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요, 훈이님? 정말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아, 콜라비라고 있어요. 서양 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양 무보다는 조금 매운맛이 덜하면서 좀 단맛이 더 강하고 정도라고 해야 되나? 좀 단단한 게, 네, 더 단단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치는 제가 어차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 말고 오늘 보쌈을 좀잘 만들어 봐야겠죠. 보쌈 재료로 이제 돼지고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 사용하신 분이 있고 목살 사용하신 분이 있고 아, 신한님, 안녕하세요. 네, 역살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지라고 해서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료수 비 아니냐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저번엔 제가 이제 전지 그 앞다리살 사용했더니 너무 기름기가 없어서 좀 퍽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람이 안 떴어? 아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얘들아. 조금만 말좀 자제해봐요. 내가 음식에 조금만 집중을 할게요. 아, 심플이 왔어? 아빵 시연이 또 누구야? 아,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은 그래서 거기 중간 정도 사용하는, 적당히 지방도 있고, 적당히, 그리고 살도 있는 오늘은 목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아이들을 불렸어?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살은 한번 이제 물에다가 핏물을 조금 뺐어요. 핏물을 조금 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살을 삶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뭐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오늘 저는 된장 넣어가지고 네, 된장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먹고 싶어요.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신 분도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물을 끓는 상태에서 저는 돼지고기를 넣을 거고요. 그러면 육즙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 좀 살살 쳐, 얘들아. 이 언니가 요리에 집중이 안 돼. 네, 거기 안에 넣을 거는 대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 한반개 정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마늘 한 6개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돼지고기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강을 넣어주면은 네, 맛도 잡아주고 훨씬 좋아요. 네,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자, 그리고 네, 이 돼지고기를 이제 물에다가 넣으면 돼지가 잡내가 나요. 잡내. 돼지 그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월계수잎 넣어줄 거고, 통후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감상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돼지고기 또 잡내나 또 간을 주기 위해서 된장 넣어줄 겁니다. 된장은 한 스푼 정도 넣어줄 거예요. 커피 넣고 하시는 분도 있고, 된장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근데 커피를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네, 된장을 좀 넣어주시는 게, 잡내를 좀 잡아주는데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된장하면 구수하기도 하고, 뭐, 보쌈에 그 맛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잡내를 좀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커피. 인스턴트 커피 가루 조금 넣어주면, 이것도 색깔. 약간, 색깔이 좀 맛있는 색깔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맛있는 색깔이 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먼저 끓인 다음에, 신하님, 별풍, 한개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자, 내가 지금 좀 정신이 또, 정신을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끓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청아는 이따 고기를 넣고, 한번 끓은 다음에 청아도 넣고, 일단 이 상태에서 고기를, 이건 오늘 만원어치 샀어요, 고기. 고기 만원어치, 한근 달라고 했더니 거의 1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청아는 왜 필요하냐고, 돼지고기의 잡내를 또 잡아주는 게, 알코올이 또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청아를 넣어주면, 네, 돼지고기 잡내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맛도 좀 풍부해져요. 몇 살이냐고? 네, 30대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센 불에, 오늘도 한잔 하냐고? 그러면 애들 다 튕겨져 나갈 텐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소주잔으로 한 1컵 정도. 1컵 정도 넣고, 센 불에 한 1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불로 옮긴 다음에 한 30분 정도. 좀 오래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 끓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쌈, 뭐,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러지. 불 조절이나 이런 것만 좀 잘하면은, 예, 괜찮습니다. 튕기나요, 여러분? 아무튼, 이 상태에서 해주고, 보쌈을 한 30분, 40분은 끓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9분, 50분 다 됐죠? 50분이기 때문에, 예, 8시에, 좀, 뭐지? 방불에서 중불로 좀 줄인 다음에 한 30분 정도. 8시 반에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좀, 약간, 어제부터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멘붕이 좀 왔어, 얘들아. 아, 정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좀 끓여줄 거고, 오늘 이제 이게 한 40분은 끓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죠. 그래서 다른 거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리코타 치즈 잘 해서 먹거든요. 리코타 치즈. 그래서 리코타 치즈 만들어 먹을 겁니다. 리코타 치즈 어른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죠. 리코타 치즈. 네, 그래서 언니가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감자? 무슨 감자? 자, 리코타 치즈에 들어가는 재료는 엄청 간단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물을 너무 많이 넣나봐요. 아, 어울리지 않죠? 오늘 치즈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먹지는 않고 만들어만 놓을 거고. 좀 물을 빼야겠어요. 넘치고 있어. 이게 어차피 또 치즈는 차게 먹는 건데 뜨거운 상태거든요, 오늘. 아, 샛별아, 왔어. 아, 캡처한다고? 샛별이 안녕. 리코타 치즈는 엄청 간단해요. 재료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재료는 치즈 해파는 1리터짜리. 근데 이게 900리터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는 계산하기 편하시게 1리터짜리 구입하시면 되고, 샛별이 안녕. 그리고 생크림. 생크림 500ml, 이게 4,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크림이 좀 비싸서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1리터. 네. 1리터하고 생크림 500ml, 500ml. 네,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레몬. 레몬 한 개하고,
레몬즙 오늘 같이 사용할 겁니다. 레몬 같이. 무슨 우유? 그냥 흰 우유. 그냥 흰 우유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좀 넣으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저는 설탕을 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소금도 약간 이제 넣어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도 오늘은 또 소금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그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 리코타 치즈거든요. 생크림은 아무거나 사도 돼요. 생크림 그냥 그 휘핑크림 아니고 생크림으로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오늘 저는 그냥 두 가지 만들 거예요. 리코타 치즈, 일반 리코타 치즈 하나랑 이거는 검은콩 리코타 치즈. 시중에는 그 어디서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메뉴예요. 이건 제가 개발한 메뉴고, 불을 이쪽으로 살짝만 옮겨서 보쌈은 조리를 할 거고. 네, 맞아요. 정확히. 디아님이 정확히 하시고 있네요. 자, 이거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이게 너무 빨리 응고가 되고 밑에가 타버려요, 우유가. 그래서 그건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계량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뭐 1리터 생크림 반 이렇게 하면은 1:1 비율로 하시기 때문에 따로 계량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두 가지 만들 거니까. 네, 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생크림 반 넣고. 밥 먹고 왔는데 지금 만들지도 않는데 벌써 먹고 싶어. 신언니? 아이고야. 자, 반 넣고. 거의 반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뭉근하게 끓이면 됩니다. 아주 뭉근하게. 뭉근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요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불 정도로 너무 팔팔 끓는 게 아니라 약간 데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을 거예요. 설탕하고 소금. 설탕은 지금 한 반수저 정도만 넣을게요. 시중에 파는 그 리코타 치즈, 뭐 레스토랑에서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어보면 너무 좀 달아요.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콤한 맛으로 많이들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금 조금만 넣고. 자, 소풍님 왔어요. 소풍님이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해. 손님이 오시면 제가 항상 마음 편해요. 햇별이도 와 있어요. 네. 오늘 보쌈해요. 아, 동생 케이크 하고 와야겠다고? 자, 정신이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레몬즙으로만 해서 하면은 이게 두부처럼 뭉글뭉글 이게 뭉치거든요. 네, 그걸 해서, 중불에 살짝 끓이는 건 아니고 좀 오래 데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지, 끓는 듯이 뽕글뽕글 올라오면 레몬 넣어가지고 두부처럼, 그러니까 두부에 우리가 간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새별기랑 비슷하게 로그인했어요? 아, 진짜. 네, 보쌈이 지금 끓고 있고, 네, 강불에서 지금 한 10분 정도 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불로 다시 조금 줄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끓일게요. 이 사이에 뭐하지? 오늘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네요. 자, 오늘, 네. 아, 이것도 다 썰어놔가지고, 네. 어제 그 먹었던 세발나물이거든요. 세발나물. 그 세발나물 샐러드도 오늘 같이 할 거예요.
해바라기 샐러드. 야, 디은이 짱! 완전 대박! 네, 준비물은 우유 1L, 생크림 5L, 레몬 설탕. 와우, 대박인데? 와,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어, 진짜 천재 같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끓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아, 네발람으로 감자고. 아우, 센스 쩌는데? 네발람으로는 없더라고요. 네, 네발람을 먹고, 이게, 약간 세발 갈린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 자체가 세발나물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랑 아무래도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는 부추가 더 잘 맞아요. 부추가 왜냐면 성질 자체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부추가 따로 없고 미리 사놓은 네, 세발나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발나물 샐러드 해가지고 보쌈 김치랑 네,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를 너무 세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우유 한번 끓여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하얘 가지고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위에 막이 생기거든요. 위에 아, 부추무침에 쌈 싸 먹으면 그렇지. 이게 꿀맛이지, 진짜. 우유 막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막 생겨요. 그리고 아래가 또 달라붙기 때문에 뭉근하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네. 중불 정도에서 뭉근하게 한 10분 정도 끓여야 되나? 아무튼 맞아요. 돼지랑 부추랑 그 다음에 생강 이런 것도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배고프네요. 낮에 그거 먹었더니 아, 은고는 아니에요. 은고는 아니고 돼지는 아닌데 이제 레몬을 넣으면 이게 좀 너무 하얘서 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응고되기까지는 한 7, 8분 정도 네, 걸리기 때문에 좀 하얘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머, 샤랄라님, 아이고, 저의 4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이고, 샤랄라님,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못 들었어? 네, 반가워요. 딸기 우유 빛깔이라고? 자, 그래서 미리 이거는 레몬즙을 조금 준비를 해 놓을게요. 아, 처음 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식사했어요? 퇴근하고 식사했어? 아, 어디까지 했냐고? 아까 그 상태 그대로야. 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보일라나? 약간 끓는 거 보이지? 네, 이렇게 약간 이때 좀 불을 더 줄이고 약하게 아, 신부리가 레몬을 제일 좋아해? 아, 진짜? 그러면 이거 치즈 괜찮아. 이거 치즈 괜찮아. 꼬꼬 밟아준대, 너 분미. 아, 세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참고로 제목이 1톤 치즈 자체가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치즈가 지방 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크림 자체의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새콤한 맛하고 어울리면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고 맛있어요. 아, 페이크님 안녕하세요. 페이크님 맞죠? 영어로 바꾸신 거죠. 아, 이 방송의 컨텐츠가 뭐냐고? 네, 요리 먹방하고 저는 컨텐츠가 두 개인데 저녁에는 이제 고민 상담도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네, 뭉근하게 끓여주면은 네. 아, 도토비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자, 레몬즙 두 개. 지구로 있는 건 두 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레몬, 후레쉬 레몬. 호이파다님, 안녕. 저는 약간 좀 새콤한 걸 좋아하니까. 네, 리코타 치즈예요. 만드는 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아, 껌은 아니고. 오징어 좀 씹었어? 아, 대현님이, 아, 요리를 배웠어? 와. 그 다음에 식초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식초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제가 해봤더니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서 한번더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게 그 순두부 만들 때처럼 이게 몽글몽글하게 자기들끼리 뭉치거든요. 아, 지글지글 소리가 치는 거예요, 송송따님? 그렇군요. 지금 옆에는 보쌈이 끓고 있습니다. 아, 두 개나 땄어? 우와. 뭐뭐 있어요, 우리 디어님은? 나보다 많네. 나보다 많아. 나보다 많네. 그러니까 대단하네, 우리 디어님. 역시 이해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했더니 정말 그렇네요. 보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한식, 양식, 오, 기본은 다 갖고 있네요. 저는 한식, 양식이 없고 제빵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나면 뭉근뭉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검은콩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다 검은콩만 넣어서 하면 돼요. 아, 친구랑 음주하러? 아, 제빵도 배워두면 좋죠. 제빵도. 아, 보쌈 조금만 주라고? 알았어, 이따가 줄게. 기다려봐, 얘들아. 아, 이게 조금 자세하게 보이면 좋은데, 이게 하얀색이라 보이지가 않네. 아, 안타깝네요. 오늘 막뭘 썰고 이럴 때 없어가지고. 아직 무분녀예요, 무분녀. 유분녀 아니고 무분녀. 네, 허리도 아프다면서 술은 또 우리 발톱이 갈아서 가루로 넣냐고? 아니, 그대로 통으로. 아, 이건 그냥 통으로 넣을 거예요. 이게 통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떼가지고 샐러드 위에 올려 먹으면 이게 씹는 맛이 엄청 좋아요. 씹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아, 친누나 투가 소풍 누나야? 저보고 친누나라고. 아, 소풍님, 우리 발톱이가 친누나 투에 임명한대요. 사양할 것 같은데, 우리 소풍님이? 사양할 것 같은데. 거의 다 됐어요. 아, 오늘 참 기다리는 게 이게 지루하네요. 뭘 썰고 막 이렇게 볶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좀 지루하긴 하네요, 여러분. 뭘좀 먹을까? 아, 배추라도 먹어야겠어요. 아, 누나들 말. 그러니까 누나 말잘 들어야 돼. 술 먹지 말래, 우리 토풍님이. 지금 35명이 보고 있는 거야? 난풀 좋아해, 얘들아. 풀이 얼마나 맛있는데,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간 남으니까 참 여러 멘트도 하네요. 거의 다 됐어, 이제.
녹방이냐고요? 안녕, 생방입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네, 김장과 어울리는 보쌈을 이쪽에서 한참 지금 끓이고 있고요. 8시 반 정도에 완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시간이 남아서, 리코타 치즈 두 가지, 그냥, 일반 리코타 치즈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콩 리코타 치즈. 아, 세발나물? 세발나물은 엄청 간단합니다. 세발나물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세발나물 제가 이제 1,000원어치 샀어요. 1,000원어치 샀더니 이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네 번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발나물에는 이건 오늘 샐러드 형식으로, 무침 형식이 아니라 샐러드 형식으로 만들어 먹을 건데, 초고추장이 아니라 샐러드라서 간단하게. 그리고 약간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 색깔 두 가지 해가지고 야채는 이것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레싱은, 경진아, 경진이 오랜만. 드레싱은 오늘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드레싱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건 이따 만드는 법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거의 다 됐어요. 경진이 오랜만이야. 오늘 뭐가 이렇게 좀안 되는 듯한 느낌이지? 치즈가. 원래 더잘 뭉쳐야 되는데, 오늘 좀잘안 뭉치네요. 조금 더 있으면 뭉쳐지겠다. 아, 뭐가 신기해요? 아, 경진이가 아닌가? 스파르 경진, 스파르 짱아. 다르신 분인가? 아, 다르시구나. 그동안 저 벙어리였다고? 경진이? 왜? 아, 착하게 한다고요? 아, 진짜? 아, 스파르 짱, 아, 내가 스파르님 방송 녹방으로 봤는데, 맞아요. 스파르 짱아님 닉네임도 본것 같아요. 그니까 오늘 시청자가 엄청 많네요. 엄마야. 풀향기 송송사진. 50개로 저의 4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제, 아이고. 그러게, 오늘 별풍선데이. 아유, 고마워요. 간만에 리액션 한번 할까? 시간도 많이 남은데? 아, 오늘 치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너무 지루하네요, 이게. 아니, 초고추장은 안할 거예요. 우리 디어님, 디어타이님, 초고추장 말고 오늘은 드레싱만 해서, 네, 오리엔탈 드레싱으로만 할 거예요. 아, 여기저기 강퇴 당했더니 벙어리가 됐어? 아, 그때 홍보하고 그랬냐고 그랬는가 보다. 그러니까요, 훈향기님, 제가 부족하지만, 네, 이거 너무 자주 써먹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왔어! 네, 훈향기님께 제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전달하고자, 네. 간만에. 네, 여기 먹방이에요. 네, 여기 먹방이에요. 간만에, 네, 요리 도중에 리액션 한번 해볼게요. 원래 끝나고 많이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의 49번째 팬클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잘 꾸며진 동화책 느낌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뭐지, 별건 아닌데, 예, 그, 뭐지, 캘리그라피, 이제 저번에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펜이 있어서, 네, 펜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씩 연습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려봤네요. 제가 뭐 리액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그래요, 페이크님. 다음에 또 놀러 와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 우리 심플이 말대로 완전 폭주하고 있네. 엄마야. 그래요, 그래요. 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화면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뭉근하게 뭉쳐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 아, 진짜? 팬아트? 네. 아, 암튼, 네, 정신이 없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과지에다가 걸러줄 거예요. 이제 이걸 뭘로 걸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치즈가 됐을 때 입자가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과지로 사용하니까는 제일 간편하기도 하고, 네, 물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아서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여과지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아까 돼지고기 국물이 있어서 버리고 올게요. 오늘 치즈 하나만 만들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치즈까지 만들려고 했다니. 아, 저거 거르는 거 여과지. 과학할 때 과지. 여과지예요. 아, 두부 만드는 건 아니고 리코타 치즈 만드는 거야 지금. 리코타 치즈. 이 상태에서 걸러만 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뭉글뭉글 뭉쳐있죠? 네, 이런 상태가 네, 수분을 좀 빼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있거든요. 네. 여과지. 이게 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미안. 심플이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그리고 심플이도 방송도 많이, 이렇게 뭐지?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은,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봐주세요. 아이고야, 이 언니를 그렇게 봤어? 오늘 좀 탔네.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이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쭉 짜지 말고, 두부처럼 짜지 말고 그냥 뚜껑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수분만 쭉 빼면 됩니다.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이거 안 하겠어요. 이거는 내일 제가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맨 마지막에 그 뭐냐, 레몬 넣을 때 거무콩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성민님 안녕하세요. 그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저렇게 돼요.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경진아. 어떤 분은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 너희 남친이님. 우리 잘생긴 경진이 남친이님. 민규 왔네. 민규 안녕. 자, 이거는 탈 수 있으니까 옆에다 내놓고. 민규 안녕. 지금 여기는 보쌈을 끓이고 있어요. 거무콩 리코타는 비오타이님 짱짱 완전.
아니요, 거무컵을 위에다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몬즙 넣을 때 그때 같이 끓이면서 그래야지 맛이 섞이면서 약간 검은색의 리코타 치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민규님. 잘 되고 있어요. 보이시면 이렇게 오늘 목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목살.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어느 정도 익었는지 알 수가 있죠. 핏물이 안 나오면 일단은 거의 다 익은 것 같긴 해요. 잡내가 안 나고 맛있어야 되는데, 안에는 거의 다 익었네요. 그래서 리코타 치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간단하긴 한데 불조절이 가장 관건이에요. 불조절이. 그리고 이 레몬즙과 식초의 양, 그 비율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지? 거무콩은 나중에 할게요. 불조절 별내. 정신이 없어서 오늘 그것만 하고 일단 미리 세팅을 좀 해 놓을게요. 자, 오늘 준비할 거는 어제 제가 받은 김장김치하고 배추속하고 이거 뭐지? 콜라비, 그 다음에 브로콜리,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보쌈이랑 같이 먹을 때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진짜? 다음에는 김장김치 만드는 게 어떠냐고? 헐.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주셨어요. 김장은 시골 가면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라도 지역이라서 12월 한 중순? 저희 집에서 절임 배추를 파는데, 절임 배추 끝나고 해요, 끝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먹을 거. 어머, 저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이건 이따가 썰어야 되니까 놔두고. 네, 저번에 부추전 만들었을 때 부추전 드렸더니 그거를 이제 그릇 갖다 주시면서 주셨어요. 네네네. 오, 디어님 괜찮은데? 꿀팁이라고? 나의 꿀팁? 어떤 꿀팁? 오늘 채팅 글이 많아가지고 당황했어요. 당황. 원래 제 방송 요리 방송에는 제가 할 때는 거의 다 거의 무음이거든요. 저 혼자 막 떠드는데 오늘 막 겨울철에 입술 안 트는 법? 립밤 팍팍 발라. 근데 난 립밤 바르면 오히려 더 트던데. 그래서 좀 잘 안 발라요, 립밤은. 뽀뽀하면 되나? 진짜. 아우, 정말. 야, 발톱아. 너 정말. 여기 이름이면? 여기 미트볼이에요. 미트볼은, 그냥 우리 고기 환자 의미가 아니라, 만나다의 미트하고, 그릇의 의미의 볼이라서, 만남과 음식과 사랑을 담는, 그런 BJ가 되고 싶은 마음에, 미트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트볼이요. 자, 그리고 세발나물에는, 이거는 오리엔탈 드레싱 넣어줄 거예요. 오리엔탈 드레싱은 만드는 법도 엄청 간단해요. 저는 오리엔탈 드레싱을 여기저기 많이 해서 싸먹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미트볼. 아니, 그 BALL이 아니라 BOWL. 네, 볼. 그릇의 그 볼입니다. 아, 네, 짱이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요리에 신경 안 쓰니까 이거 엄청 넣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는 많이 넣어도 안 짜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마셔도 안 짜. 오리엔탈 드레싱인데, 자, 우리 디어 타이님을 위해서 제가 오리엔탈 드레싱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기본 베이스는 간장입니다. 간장. 국간장만 아니면 되고요. 양조간장이나 진간장 두 개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양조간장이 조금 더 맛있긴 해요. 양조간장 비율을 2,
네, 그리고 식초 2, 설탕 2 넣고, 저는 물. 그냥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 한3 정도나 4 정도. 그거는 이제 약간 좀더 짭짤한 걸 좋아하시면은 3 정도 넣으시고요. 약간 묽게, 저같이 묽게 좋아하신 분들은 한4 정도 넣으시면 되고, 네, 그렇게 넣으시고, 저는 레몬즙도 조금 더 첨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 다진 거하고, 그리고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 기름. 이제 오일을 좀 넣어주시는데, 오일은 이번에는 포도씨유 넣었어요. 포도씨유. 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지, 참기름 넣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MB? MB 싫어! 나 MB 싫어! MB 싫다고. 디나트 뭐냐고? 그니까 나 MB 싫어. 그거 하지 마. 자, 우리 디언님을 위해서 한번더 오리엔탈 간장 2, 설탕 식초 2, 물 4, 그다음에 기름, 오일은 1, 종류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올리브는 근데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올리브 마시고 다른 거 포도씨유나 아니면 참기름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양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취향에 따라서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청양고추 이런 거 다져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드레싱 필요하시면 블로그에 제가 연재가 되어 있으니까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재료 준비할 거는 제가 좋아하는 깻잎. 네. 절인 깻잎하고 그냥 생깻잎 이거 두 가지 준비했어요. 영상이 있어요. 아, 박 뭐가 간장이 설탕 식초 2, 물 4, 오일.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레몬즙은 이제 뭐더 첨가하셔도 되고 아니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랑 마늘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약간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어요. 투앤미 환경오염 주 파괴자? 아, 우리 MB 그렇죠. 아, 저 나이요? 전 30대예요. 30대. 24분입니다. 30, 45살? 아우, 정신없어. 아, 호이바다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그래, MB 이야기 그만해. 난 솔직히 그분 싫어해. 나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해.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검은색 그릇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검은색 그릇에다가. 아, 대통령. 아, 진짜? MB만 뜨는 거야? 아니면. MB 몰라. 그렇지. 네, 우리의 G상을 좀 가지신. 네. 우리 예전 전 대통령 분이시죠? 와우. 맛있게 되겠다. 맛있겠어요. 이게 11,000원어치나 주고 샀는데 오늘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준 거라고? 진짜 호이파다님 고마워요. 아이고야. 고마워. 이렇게 맨날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 삥그루님 아니야. 쥐다. 네, 약간 쥐, 약간 상을 좀 가지신. 네. 그래요. 이게 뭐 사람마다 호불호는 뭐 나눌 수 있겠지만. 아, 졸지니까 조용해. 아, 자, 이렇게 치즈 한번 볼까요? 치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물을 좀 빼고 있잖아요. 영사야! 우리 영사 안녕? 아, 곰탱 이분님, 곰탱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78로 써있는, 사람이 우리 8살 외조카예요, 외조카. 여러분 인사해요, 우리 영사한테. 좀 밑에가 탔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치즈가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식혀가지고 네, 내일 네, 내일 샐러드랑 같이 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서 안녕. 영서 이모 다음 주에 갈 거야. 다음 주에 좀만 기다려. 조만간 이모 만날 수 있어. 알았지? 안녕 꼬마의 나네. 아 진짜 우리 영서 지금 당황했구나. 뭐 말을 못하고 있어. 에이 말 질투한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못 읽고 있나봐. 이제 초등학교. 아 영서 없어? 우리 언닌가 봐요. 우리 언닌가 봐. 우리 조카 아닌구나. 영서 어디 갔어? 아 안녕 반가워. 난 마법소녀 아이샤야. 입 털렸다고? 아 정말 오늘 보쌈했어 언니야. 네 친언니세요. 네. 어 맞아요 디어타이님. 아주 간단해요. 한번 썰어볼까? 안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썰어봅시다. 잘 익었는지 어쨌는지. 오. 와우 잘 익었다 잘 익었다. 다 익었다 다 익었다. 좀 덜 익었나? 좀 더 익혀야 되나? 보여? 보쌈 먹었어. 혼자 먹어 미안해 얘들아. 좀 더 익혀야겠어. 맛이 좀 덜 뱄어. 아 소금을 안 넣었구나. 왜 이렇게 싱겁나 했네. 보쌈 하실 때 아 한 입만 달라고? 된장도 넣으시고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은 이게 간도 맞긴 하지만 고기에 고기 육질을 좀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니 소금이에요 소금. 아까 넣었어야 했는데 깜빡했어. 어떻게 우리 디어타이님 어떻게 글을 길게 써가지고 그런가 보다. 어떡하지? 마늘도 좀 넣어줘야죠. 마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월계수잎하고 통후추하고 그 다음에 대파하고 된장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좀 넣어줬어요 여러분. 어떡하니? 아 저러면 다른 아이들 와? 아이고야 다행이다 그래도. 썰고 하면 되고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은 오늘 일단 고기 양을 보고 밥을 결정해야겠네요 여러분. 빨리 됐으면 좋겠다. 아 배고파. 요리는 간단한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네요. 뜬금없긴 우리 발톱이는 향수 다 써간다고. 아 정말 웃겨. 아무튼 우리 발톱이도 참 대단해. 아 오늘 아이큐님 안 오셨네. 아이큐님 늘 놀래죠 소풍님. 우리 꼬맹이한테 그날 늘 놀래고 있어요. 니카시니? 아, 니카시니 또 누구야?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발톱이가 엉뚱해. 엉뚱하지. 왔어 드디어? 와우 대박. 뜬금없는 일 알고 있구나 시루님. 아니 그냥 오늘 안 오시네. 아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나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녁 자기 전에 양치질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아직도 그 질문이 기억이 나네요. 뒤에 저게 뭐 기린이 뭐냐 이 뒤에 있는 건 믹서기냐 이런 식으로. 아 곰탱이님은 아 감자조림 만들었어요?
감자조림도 요즘 감자가 좀 맛있을 때 아닌가? 아닌가? 감자 그렇게 맛있을 때는 아닌가 봐요. 아, 시루님 기억나? 아. 아무튼 우리 아이크님 또 몰래 와 있는 거 아니야? 또? 몰래 와 있을 수도 있어. 아, 배고파! 디어 형 왔어요? 디어 형 왔어요? 어? 회장님 하세요? 누구? 아,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질투난다고? 씨부 아니, 뭐 그런 걸 질투라고 그래. 아니, 근데 심플이 그 뭐지? 카스에 있는 사진, 본인 사진이야? 완전 예쁘던데? 나 깜짝 놀랐잖아. 이 심플이 사진 보고, 나 완전 깜짝 놀랐어. 완전 예뻐가지고. 연애는 해도 되겠던데? 아, 아니, 12개나 먹었어? 아, 소풍이 그런가 봐. 아, 배고파. 하나 또 먹어볼까? 아이, 우리 발톱이도 내가 잘생겼다 그랬잖아. 아니, 근데 진짜 심플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에요, 소풍님. 근데 왠지 소풍님이 오면 확실히, 우리 샛별이도 그렇고, 마음이 딱 놓이는,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심플이는 이 언니한테 힘을 주고. 아, 호이파나님, 네, 조금 이따 다시 와요. 우리 발톱이 잘생겼어. 또 목소리도 예쁘잖아, 귀엽고. 아, 못 기다리겠어, 봐. 아, 원래 30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아, 성민님 계속 버퍼나요, 진짜? 다른 분들은 버퍼 생기나요, 지금? 아, 디어타이도 아, 관심 좀 가져달라고? 얼굴을 내가 한번 볼게요. 아, 그냥 해서 먹을래요. 근데 좀 덜. 아, 근데 안 질기다. 안 질겨.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아예 또 지방이 없는 것보다는 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으로 하시면 좀 버퍼가 좀줄것 같아요, 선배님. 누구지? 어제 보리님이시라고 이제 보쌈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보쌈한 건데. 한번. 와우. 보쌈집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뭐 물론 비싸긴 하지만, 직접 해먹어도 이거는 비싼 것 같아. 확실히 고기가 너무 비싸. 아, 그림 그려요? 진짜? 잘 익었어요, 이거. 잘 익었어. 부드럽게 잘 썰리는 것 같아요. 지방도. 비계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와, 육즙이 살아있어, 육즙이. 아, 목살이에요, 목살. 저번에 전지 썼더니, 앞다리 썼더니 너무 질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근데 또 이제 삼겹은 또 제가 또 너무 기름져가지고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목살로 준비했네요. 와우, 오늘도 맛있게 됐다. 아, 앞다리살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앞다리살 맥주 수육했는데 너무 질겨가지고 오늘은 앞다리살 좀 싸고 괜찮죠? 이거밖에 안 돼?
11,000원어치인데 헐 허무해. 허무해. 아. 맞아. 싸고 기름기가 적어서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우후후. 거기 뭐 빠진 거 있나? 이거밖에 없을까요? 너무한데? 한 근인데 진짜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딱 1인분 나오네요, 정말. 적지 않다고? 서풍이야. 아, 저 목살은 잘 할인 안 해. 자, 오늘의 메인. 목살 보쌈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짜잔. 드디어 이제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드든. 드든. 캬! 자, 세팅을 한번더 하고. 아,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제가 좋아하는 깻잎, 보쌈, 김치. 일로 와. 와. 와, 푸짐하다. 푸짐하다. 조금만 당길까요? 야, 오. 아, 조카? 우리 조카 어딨어? 아, 목살이 뭐냐고? 돼지고기 목 있지? 우리 영서도 우리 보면은 얼굴이 있고 몸 연결해주는 목 있잖아? 여기에 붙어 있는 살이 돼지고기 목살이야. 돼지는 알지? 꿀꿀꿀꿀? 이 꿀꿀꿀꿀 돼지 목살입니다. 네, 일단은 요리는 끝났으니까 녹화 한번.